아니 이 포장도 얼마나 이렇게 세련되고 예쁜지 받아보시면 한 팩에 10개씩 들어가 있는 게 오늘 80개. 와. 80개가 가는 거예요. 네네. 보여드릴 때마다 매진 했고요. 네. 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큼지막하고 도톰하게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어 나오잖아요. 예예. 이미 이 겉에 포 자체 굉장히 얇아서 속에 내용물이 보입니다만 하나만 제가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네. 또 노하우라면서요. 저희는 네, 일단 이거를 밀봉을 시키지 않고요. 네. 이렇게 손으로 뒤집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서요. 여기 안에 국물이 또 들어가서 더 잘 우려져요. 국물이 네. 굉장히 잘 빠지게끔 네. 이게 또 노하우예요. 네. 만들어놓은 게 네. 그리고 하나, 저희 이거 기계로 담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손으로 담아요. 와. 네. 아니 재료를 지금 뭐 이렇게 빻거나 간 게 아니라 예. 그냥 리얼 원재료들이 다 들어갔어요.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이거를 손으로 담는 이유는 예. 기계로 담으면 담는 과정에서 예. 어떤 거는 적게 들어가고 어떤 거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건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죠. 아. 예. 그런 거 저희가 방지하려고 네. 그 멸치도 국물 내는 네. 이런 싸구려 국물 멸치가 아니라 네. 고주바라고 하는 아주 고급 멸치 중멸치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양이 예. 온전하게 다 살아 있어요. 맞습니다. 다시마도 보시게 되면 완도산으로 예. 이렇게 싱싱하게 아니, 그리고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새우부터 해서 빛깔들이 예. 어쩜 이렇게 새우도 이렇게 빨개요? 새우는 네. 저희가 이제 홍새우라고 해서요. 새우 등급 중에서 가장 좋은 새우를 넣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가까이 와서 보셔도 팥뿌리도 이거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팥뿌리 세척하는 게 그렇게 일이래요. 네, 맞아요. 이거 세척 제대로 안 하면은 네. 제대로 맛 안 나는데 네. 모양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맞습니다. 세척하는 게 자, 이 저희만의 자랑. 검은 머리 저기 팥뿌리 될 때까지 그 얼마나 우려내시느라고 힘드셨습니까? 팥뿌리는요. 네. 일단 한약재에서 총백 팩이라고 해서 한약재로도 사용돼요. 써요. 아하, 네. 근데 저희가 팥뿌리 들어간 다시팩 정말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팥뿌리를 넣은 이유는 예. 이 팥뿌리가 이런 황태, 비린 혹시라도 비린 맛을 그쵸? 잡아주는 거예요. 아~ 네네. 깔끔하게. 생선이나 이런 유들. 네. 예. 그래서 팥뿌리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이 국물 맛의 그 깔끔함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원재료 바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마 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제일 윗부분, 제일 끝부분에 네. 얇은 부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제일 중간 부분 있죠? 가장 두꺼운 중간 부분만 사용을 하고 야, 있어요. 좋죠. 개운하네요. 깔끔하죠? 오, 개운해요. 어디 막 거슬리고 뭐 꺼끌꺼끌 이런 거 하나 없죠. 그냥 깨끗한 맛. 왠지 막 그 장인이 만들어 놓은 네. 것 같은. 사실은 이게 국물 자체가 너무 걸쭉해도 별로예요. 그죠? 네. 깔끔해. 맑고 깨끗하고. 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재료들 하나하나가 온전한 모양으로 그게 깨끗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네.